다친 국민 주권당 창당 추진 서한문. 국민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촛불 항쟁을 거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자로서 사회를 바꿀 권리와 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국민 주권 의식을 높이 발휘하여 기성 정치를 넘어 직접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려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에서도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인에게 맡겨두고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해주길 바라며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청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들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두고 청원하는 것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국민이 직접 촛불을 들고 나서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듯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 주권당을 만들 것입니다. 1번, 첫째, 국민 주권당은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의 반국민적 4대 외국 정치에 맞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정당입니다. 둘째, 국민주권당은 수두 기득권 적폐 청산과 철저한 민주개혁, 국익구선의 자주외교, 평화번영의 통일로 나아갑니다. 지옥같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추구합니다. 기회위기를 극복하고 다극화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에 기여합니다. 셋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보통 사람들의 특권 없는 정치를 펴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와 주요 당직자를 100% 당원 투표로 뽑을 것입니다. 특혜와 특권 없이 당대표부터 평당원까지 누구나 동일하게 1인 1표의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는 당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인사일수록 당과 당원의 통제 속에 쇄신과 혁신을 제도화하여 기득권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상별하여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모든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국민의힘당을 청산해야 합니다. 국힘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은 국힘당을 약화하고 정계에서 퇴출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당은 전체 진보 민주진영이 윤석열 퇴진으로 뭉칠 수 있도록 당리 당략을 앞세우지 않는 헌신적인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정면 돌파 정치를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애돌아가는 우유부단한 정치, 기득권과 타협하고 주저하는 무력한 정치에 개혁 열망이 현실로 꼽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부릅니다. 답답한 정치 현실을 주권자 국민의 직접 정치로 정면 돌파합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힘을 자각하고 한데 뭉쳐 행동하는 국민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의 국민이 바로 우리가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냅시다.